분수의 나누기를 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divide the numerators and denominators입니다. 분자는 분자끼리, 분모는 분모끼리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. 25분의 6 나누기 5분의 1은 이렇게 아, 죄송합니다. 25는 5로 나누고 6은 2로 나누고 분모는 분모끼리, 분자는 분자끼리 나눠서 이렇게 정확히 5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공부했던 분수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한번 증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